우리 엄마가 죽었다고. 너 때문에. 기억나지? 그게 나 때문이라고? 너 때문이지. 네가 여기 안 왔으면 나는 계속 몰랐을 거고, 그럼 우리 엄마 죽을 일 없었을 건데. 그렇다고 너무 슬퍼서 막 널 죽여버리고 복수하겠다는 건 아니야. 처음엔 슬펐지. 슬펐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엄마가 정화되고 있더라고. 불 속에서 성녀처럼 환하게, 눈부시게, 고통스럽게. 그런 순간을 우리 엄마만 겪게 하기엔 아깝잖아.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만든 것도 너 아니야? 그래! 진작에 그런 걸 물어봤어야지! 평생 동안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했던 네 애비나, 그런 새끼 재산이 탐나서 그 새끼 애를 뺀 하가이나 다 회개하고 죽었을 거야, 불 속에서. 하가이? 왜? 무섭니? 네 집도 병원도 다 나랑 신호니까 될 거라? 가이하고 내 아이가 죽었다. 사고로 죽은 거 아닌가요? 미친 새끼. 처음부터 그럴 계획은 아니었는데 니네 엄마가 불 속으로 뛰어들 줄은 나도 몰랐거든. 네가 엄마를 의심했던 건 아주 감명 깊게 잘 봤어.